소공항 근처에는 이렇게 큰 롯데몰도 있어요. 김포공항을 오시려면은 이제 좀 궁금한 게 공항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제주도를 가는데 여권을 가져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왠지 비행기 타면은 그냥 무조건 여권 가져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런데 네,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할 때는 여권은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그냥 본인 사진이 있는 그런 신분증만 있으면은 비행기 티켓을 받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하네요. 김포공항에는 공항이 두 개가 있어요. 국내선 그리고 국제선.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김포공항 가는 버스를 타면은 공항에 그 정류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서는 정류장이 제가 알기로는 국제선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쓰는 곳이 바로 국내선 공항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실 분들은 두 번째, 김포공항 두 번째 역에서 내리시면 되겠죠. 그죠. 깜짝 놀랐는데. 난 여기가 국내선인 줄 알았는데. 국내선, 네, 저쪽으로 쭉 가라고 나와 있네요. 네, 저는 이제 다음에서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김포공항 국내선에 왔어요. 아, 국내선 건물이, 저는 예전 김포공항 건물을 국내선으로 쓸 줄 알았더니, 그거는 국제선으로 쓰고, 네, 이렇게, 이거 뭐, 새로 진 거겠죠? 네, 하도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는, 여기가 이제 국내선인가봐요. 뭐, 여기 가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를 이제 끊고 가야 되겠죠. 자, 저는 일단 뭐, 게이트 4라고 써 있는데, 네, 여기로 들어가야죠. 자, 일단 여기는 1층이고, 자, 보면은 출발은 지금 보니까 3층으로 나와 있어요.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뭐 되는 거죠, 뭐. 그죠? 네. 시간은 제가 지금 비행기 출발 시 50분 딱 직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뭐. 뭐 에스컬레이터 한 번만 타니까 그냥 3층인가 본데? 일단은 여기 왔어요. 여기 보면 진에어 여기 있고요. 탑승 수석 여기서 하면 되나 봐요. 전산장애 일어났대요. 도착하자마자. 아, 진에어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전산장애. 왜 전산장애가 일어났지? 이렇게 운이 없진 않은. 자, 여기가 3층. 아까 전에 그 티켓 받은 데는 2층이고요. 3층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출발을 하는데. 아, 전산장애 때문에 한 25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했거든요. 역시 근데 어떤 아줌마 수준하고 진짜 아주 새치기를 하고 맨 앞에 가서 쓰는 거야. 지금 사람들 다 짜증나 있는데. 와, 아주 눈 돌아가겠더라고요. 자, 아무튼 티켓 크고 3층 이렇게 와서 여기서도 신분증하고 티켓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출국 수속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들어왔어요. 야, 김포공항 예쁘네, 나름. 근데 지금 보니까는 저는 탑승구가 5번인데 탑승구 번호가 어디에 써 있어? 아, 저기 있네요. 1번부터 10번까지. 아, 이거 뭐야.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튼 네, 오랜만에 김포공항에 왔네요. 공항이 좀 자세하게 좀 정보도 좀 드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 그 진해어하고 김포공항 그 전산장애 때문에 시간이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제주공항에 왔어요. 제주공항은 뭐 그대로네요. 바뀐 거 거의 없고요.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네, 제주공항이 오죠. 네, 나오자마자 네, 저 야자수, 안 이쁜 야자수. 그죠? 저 왜 이렇게 안 이쁘지? 참 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보니까는
여기 시내버스가 쓰는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70번 제대병원 39분 뒤 도착. 아, 316번 5분 뒤네. 5분 뒤, 5분 뒤, 9분 뒤 뭐 이렇게 있고, 네, 버스 노선은 이렇게요. 글자들이 다 보이시나요? 요렇게 있어요. 꽤 많네. 저 버스는 무슨 좌석 버스 같은데요. 101번 표선 위미 서귀포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간대요. 저기에 사람들 보이시나요? 네, 저쪽에는 이제 렌트카 빌리시는 분들, 여기 앞에 있는 여기 횡단보도, 네, 건너서 가시면 되죠. 나오자마자. 아, 이렇게 또 버스들을 타시네요. 365번 신제주 R. 제주대학교 가나 보죠.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하나 다 찍어보도록 하죠.